춘추 전국 시대 초나라의 근거지로 약 3,000년이 넘는 장대한 역사를 간직한 후베이성. 창장의 거대한 물줄기가 그 중심을 관통하는 후베이성에는 천하를 도모했던 영웅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서려 있습니다. 파란만장한 역사만큼이나 다채로운 풍광을 자랑하는 곳. 중국 대륙의 약 5분의 1을 적시며 흐르는 창장은 특히 이창 지역의 협곡을 지나며 수많은 절경을 펼쳐낸다고 합니다. 그중 옛 신들까지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는 곳. 시딩산 절벽에는 이름난 문장가들이 머물며 산수를 즐겼다는 동굴이 있습니다. 아, 지금 저는 삼이동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는데요. 여기에 삼이동이 눈앞에 보이네요. 평소에 제가 백거의 시를 좋아했었는데 여기에서 백거의가 어떤 시를 짓고 어떻게 놀았는지 궁금해집니다. 동굴 안팎으로 시인 묵객들이 남긴 여러 글귀가 새겨져 있다는 싼유동. 이제 동굴이 시작되나 봅니다. 이미 1,000년 넘는 세월 이전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동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창 지역을 요람하던 문호들이 수려한 협곡의 정취에 취해 저마다 거쳐갔다는 싼요호동. 여기가 삼유동 입구인가 봅니다. 삼유동이라고 그러면 백거의하고 그의 동생 백행관 그리고 원진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시를 지면서 놀았다고 해서 삼유동인데요. 당나라 시대 시인 세 사람이 함께 시를 지으며 풍류를 즐겼다 해서 싼요호동이란 이름이 붙었다는 동굴. 세 명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온 후대 사람들이 남긴 수많은 글들로 싼요호동은 더 특별한 명소가 됐습니다. 여기 소동파의 그림이 있는데요. 이 삼유동이 된 이유는 백거의, 백행관, 원진이 놀아서 삼유동이긴 하지만 나중에 소식, 소순, 소철의 그 삼부자가 또 놀았기 때문에 이들을 후삼유라고 부릅니다. 앞에 있는 세 사람을 전삼유, 후에 있는 세 사람을 후삼유. 그러니까 소동파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소동파의 모습을 여기다 새겨놓은 것 같아요. 수동포를 비롯한 옛 문인들과 한자리에 논일듯 시대를 초월해 감흥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동굴. 종유석 기둥이 떠받친 동굴 입구로 들어서면 지금의 싼요동을 있게 한 반가운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 세 명의 동상이 있는데요. 가운데의 인물이 백거의이고 좌측에 있는 인물이 백거의의 동생인 백행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시인 원진이네요. 당나라 때 뛰어난 시문으로 유명했던 세 사람. 나란히 세 사람과 마주하니 평소 좋아하던 가이지위의 시 한 수가 떠오릅니다. 王有长相正合适，虚获光中及其身，虽富虽贫皆欢乐，不开口笑失词人。 사실 동굴이라고 하면 여기보다 더 크고 훌륭하고 웅장한 동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유명해진 건 위대한 시인들이 와서 놀았던 곳이고 그 자취를 따라서 또 다른 시인이나 문인들이 와서 그 정취를 느끼고 또 작품을 짓다 보니까
그러니까 동굴이라는 하나의 물질이 아니고 거기에 문화가 얹혀지고 스토리텔링이 합쳐지면서 하나의 삼유동이라는 문화 집적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네요.